그냥 기본적인 눈꽃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요거는 색깔만 바꿔서 동일하게 해도 되는 디자인이거든요.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세이지 그린 도포할게요. 지금 매일매일 구매하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보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빈티지 부케 컬렉션이 너무 여리여리한 컬러들만 있다 보니까, 이걸로 크리스마스 아트 어떻게 뽑지? 고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. 원코트하고 경화할게요. 자, 초코 진열할게요. 지금 세이지 그린이 저희가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. 경화할게요. 자, 초코트 도포하고 그다음에 디아몬 글리터 젤 얹어줄게요. 이렇게. 얘가 진짜 어떤 컬러 위에 올려도 너무너무 찰떡으로 그 컬러랑 조화가 너무너무 좋아요. 그렇게 얇게만 올려주셔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. 경화할게요. 저는 글리터를 올리고 나서는 슬링 빌더로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를 해주고 그 위에 눈꽃을 그릴 거예요. 눈꽃 그릴 때는 A1 슬링 라이너. 그리고 이번에 저희 베이직 젤이 이렇게 다 백모로 바뀌어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나 지금 슬림 빌더가 엄청 인기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시고 경화할게요. 이렇게 하고 슬림 빌더 젤 미경화 닦아줄게요. 브러쉬에다가 양을 묻히실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잘 먹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 뭉쳐있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여기 저는 끝부분에다가 진행을 할게요. 처음 이렇게 십자가 라인을 잡을 때는 최대한 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먼저 세로, 가로 그려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또 직선을 쭉 그려주시면 돼요. 최대한 얇게. 자, 이렇게 하고 끝에 꼬리를 두개 또는 한개 정도? 이때 브러쉬 끝부분만을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 조금 잘려 있는 부분에도 그려주세요. 요런 디테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. 브러쉬 끝에 양이 좀 맺혀져 있으면은 라인이 두껍게 나오니까 중간중간마다 브러쉬의 양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얇게 나왔죠. 여기에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하지 않고, 자, 이번에는 브러쉬 끝에 좀 맺힐 수 있도록 떠주세요. 이렇게. 맺힐 수 있도록 떠주신 다음에, 여기 중심 부분을 잘 잡고, 꾹 찍었다가, 가운데로 쭉 빼주세요.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. 요 방법이 좀더 빠르고 쉬워요.
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이사이를 메꿔주세요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올 때 컬러질들은 고정력이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지금 갓큐어링 없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도 이렇게 얇은 라인, 굵은 라인,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폴리시 젤 하나로 이렇게 아트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고 비율을 좀 보세요.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아직 경화를 안 했으니까 여기 끝부분을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도록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전 도톰봉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냥 브러쉬 사용할게요. 여기 끝부분, 아까 날개 찍었던 부분에다가 도트를 꽁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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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주세요. 꽁꽁 이렇게 찍어주시면 눈곱 벌써 완성. 경화할게요. 이제 이렇게 하면은 눈곱 완성이에요. 여기에서 여기 한 부분에만 그냥 땅 크게 하는 것보다 저는 사이드에 보일 듯 말 듯한 눈꽃을 또 그려주는 편이에요. 자, 아까 우리 중심 잡았던 십자가 그리고 이렇게 양방향의 라인 요거 요 라인만 얇게 그리니까 보일 듯 말 듯 하거든요. 얘를 한 두 개 정도 옆부분에다가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도트를 살짝살짝씩 넣어주면 조금 더 조화롭습니다.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경화할게요. 자, 여기에서 어딕션 탑재 도포해서 요 하트는 요렇게 마무리를 할게요. 자, 저는 이렇게 글리터 바르고 탑 바를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. 이게 이거는 화면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백모 사이로 글리터가 비쳐 올라올 때 너무 예쁘거든요. 탑재를 바르니까 확실히 휘도가 더 높아졌어요. 이렇게 반짝반짝 디아망이 반짝반짝. 경화할게요. 자,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의 눈꽃 아트 해봤습니다. 짠. 지금 이렇게 한 거랑 컬러만 바꾸니까 느낌이 또 확 다르죠? 이렇게 얘가 메인 컬러, 메인 아트고 얘는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색조합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요거는 어떤 시럽을 깔아도 너무너무 예뻐서 이렇게 해도 얘는 진짜 완전 크리스마스네요.